주간의 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 2차 사고는요, 1월과 3월 사이에 집중 발생되고 있는데요. 사천시가 안전속도 5030을 선포했습니다. 네. 지난 21일 도심부의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16.6km 구간 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고 또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벌리동 상가 주변 통과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도로교통법 2개월 단속 유예가 끝난 이제 카시트와 시트벨트 착용이죠. 근데 이번 설 연휴에는 연간 1만여 명 사상자를 줄일 수 있는 카시트 단속. 하지만 지금 모호한 문제점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앞서서 TVN 긴급 교통 정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남해제 이지성 고속도로입니다. 부산 방향이고요. 장류 휴게소 부근 2km 지점 1차로에 승용차 추돌 사고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주의 운전 바란다고 한국도로공사 트위터를 통한 제보 있습니다. 장류 휴게소 부근 2km 지점 1차로에 승용차 추돌 사고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주의 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TVN 긴급 교통 정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볼 텐데 이 늘어만 가는 고속도로 2차 사고인데 이 여름보다는 겨울철에 사망자 수가 급등을 한다면 대처해야 될 안전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예, 이제 그 대처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네.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발생된 28건의 2차 사고 중에 그 57%인 16건이 1월에서 3월 사이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네. 2차 사고가 급증되는 겨울철 이 사망을 줄이는 방지 대책으로 개선된 행동 요령을 공개한 한국도로공사는요, 사고 장소에서 우선 대피하는 방법과 또 숙지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변경된 그 행동 요령 순서를 이행하게 되면요, 2차 사고의 그 75%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그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겨울철 운전은 조금 더 세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급증 요인이 마냥 이 도로 영향 때문만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겨울철에 더 위험한 2차 사고 사망은요, 미끄러워진 도로 영향에 더해서요, 또 추운 날씨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냉추위에 행동이 금도지고 또 움츠리다 못해 가장 위험한 장소를 추위를 피할 공간으로 택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네. 좀 전에 우선 대피처럼 춥더라도 도로 밖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네. 특히 노면 마찰력이 떨어지는 겨울철 운행은요, 속도가 빠른 만큼 조금만 전방 시야를 방심하거나 또 놓쳐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농도가 굉장히 짙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사고나 고장으로 정차한 선행차를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라서 아마도 네. 치사율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사고 건수도 많겠네요. 네, 제동거리가 긴 만큼 돌발 상황 대응이 어려운 게 바로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네네.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망자 수는 227명으로 약 9.1%인 일반 사고 치사율보다 6배 정도가 높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중 35명이 2차 사고로 숨지면서 전체 사망자 비율의 15%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겨울철 3개월 동안 숨진 58명의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20명의 희생 원인이 2차 사고가 된 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장이나 사고 때 최소한 비상등만 켜놓고 트렁크를 열어둔 채 빨리 안전지대로 피한 다음에 신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네, 우선 대피 몹시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지난해 9월 전좌석 안전띠 착용 시행이 2개월 단속 유예가 됐었는데요. 네. 사업용 차량 이제는 어떡하죠? 네, 지난해 2월 국회에서 통과된 6세 미만 카시트 착용과 또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는요. 네. 9월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용 차량인 택시나 또 버스 적용이 어려운 현실 때문에 시행이 잠시 2개월 동안 미뤄졌지만요. 네. 이게 언제까지만 유예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요. 운수사업자와 보호자 역시 카시트의 필요성은 잘 알고 있지만 사용에 대한 이견이 많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 6세 미만 영유아가 안전지킴이 착용은 중요하면서도 서로가 나무와 숲을 혼돈하듯이 마치 그 동상 이몽하는 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제 다음 주면은 가족과 함께하는 이 설레는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데 네. 어른들 보호를 받아야 하는 우리 어린이들 탑승 안전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네, 참 걱정입니다. 그럼요. 네, 출생을 독려하는 우리의 그 정책을 볼 때요. 닭과 달걀에서 누구가 먼저인가를 선택하기에 맞
맡기는 이런 격이 되고 말았는데요. 네. 단속을 하자니 현실에 안 맞고 또 늦추면 늦출수록 더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 안전을 방치한 셈이 되니까 참으로 답답할 수밖에 네. 없겠습니다. 성인의 경우는 좌석 뒤 착용 고지를 전달만 하면 운수 종사자에게 면책 조항을 주고 있지만요. 실물 자체가 없는 이 카시트의 경우는 이런 법망을 피해 나갈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챙겨야 하는데 아직 이 몫이 운수사인가 아니면 이용객인가도 불분명하게 됐고요. 네. 하지만 말씀처럼 다음 주 설레는 그런 장기 이제 운행이 네, 시작되는 만큼요. 네네. 사고 위험성도 많은 설 연휴가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걱정이 많이 됩니다. 벌써부터. 네. 자, 근데 대중교통인 택시와 많은 사람이 타는 버스도 고민이 많겠지만요. 네. 제정된 법 준수도 당연한 의무거든요. 네. 근데 어린이 사장자 수 얼마나 됩니까? 네, 자가용이 없어서 택시를 이용하는데 유아의 필수품인 분유와 기저귀 또 물티슈에다가 카시트까지 챙기는 건 어느 도난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LPG 트렁크에 차지한 택시도요. 적재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네. 물론 뭐 도넛 탱크가 장착된 르노 삼성 택시의 경우는 좀 넓더라도 이 또한 그 유아 2인 탑승을 위한 카시트 준비는 어렵습니다. 두 개는 힘들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구입하는 가격도 문제가 되고요. 또 탑재할 공간이 부족한 문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선결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주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모의 자식 사랑 입장도요. 네. 택시 이용 걸림돌이 된 정책 반영은 분명히 불만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다면 이제 좀 통계를 한번 내려보면 어느 정도입니까? 네, 통계에 의하면은 탑승 중 발생된 어린이 사고는 연 1만 건에 달하고요. 35명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고 있는데요. 네. 9,484건의 어린이 탑승 사고가 났던 2013년도 25명이 목숨을 잃었고 또 많은 아이가 다치면서요. 평생 떠칠 수 없는 신체 장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2014년 역시 9,959명의 사상자 중 28명이 사망을 했고요. 또 2015년은 사상자 수는 1,339명으로 늘었지만요. 다행히 사망자는 23명으로 좀 줄었습니다. 네. 하지만 카시트 보급률이 34% 정도였던 지난 2016년 사고 건수는 9,830명으로 좀 낮았습니다. 또 게다가 또 희생자 수도 오히려 38명으로 이렇게 급증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하지만 지난해죠. 2017년은 9,344건의 탑승 사고로 19명이 숨졌지만 결단코 카시트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흔들릴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택시와 고속버스에 대한 영유아 카시트 착용 의무 이 유예 법안이 지난해 10월 발의가 됐지만요. 네. 일단은 유예 기간은 끝이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운수사업법 등을 앞세워서 피해갔던 게 바로 좌석 뒤와 카시트 착용 규정이었지만 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다른 골목에 서자 지난해 10월 강효상 의원께서 영유아 카시트 착용 의무를 유예하자는 법안을 발의를 했었죠. 하지만 이번 설은 경찰의 단속 유예가 끝난 시점이라 안전자구책 마련과 또 외압적인 단속 중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3점식인 승용차와 2점식인 버스의 차체에 달려있는 안전띠 타입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된다는 문제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점식 버스의 3점식 전용 장착이 어렵겠지만요. 네. 사고 충격을 줄이기 때문에 세 살 벌은 여든 간다는 속담처럼 물론 이 착용 훈련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실차 실험에 따르면요. 카시트 미착용 사망사고는 99%에 달하지만요. 카시트를 제대로 고정시키고 차체에 달린 좌석기 타입과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완벽한 고정이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착용을 한다고 해도 30%에서 50% 정도의 목숨을 잃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과 착용 습관을 길러주는 이런 도로교통법 이행은 빨리 뿌리를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아 때부터 착용하게 되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착용은요, 시트벨트에. 하지만 대부분 착용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때 그 반복 훈련을 통해 안락감을 바꿔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과 인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맞는 말씀이세요. 이게 처음에 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이제 시작을 하고 나면은 오히려 더 네. 안락하게 느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 이제 안전띠 착용이 자동차 생활 필수품인 만큼 이 네. 유아용 카시트에 편안하게 앉아서 드라이브를 즐기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 아들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요. 네네. 30세입니다.
이를 토대로 해보면요, 한번 길들여지면 평생을 간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품질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카스트라기보다는 뭐 장난감 수준의 네. 이런 카스트에 앉힌 착용 훈련 결과가 이제 지금 빛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익숙해진 어린이는 카스트가 자신의 전용 좌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안심이 됩니다. 아, 네. 두 번째는 좌석 뒤 착용이 습관화되면요. 성인이 되더라도요. 좌석이 앉는 순간부터 좌석 뒤를 착용하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뭐 절대 뭐 안차는 뭐 짧은 거리다 그런 게 없습니다. 바로 아. 찹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면요. 카시트에 착용시켜 하고요. 또 답답하다고 때를 써도 참고 이겨내야 합니다. 네. 이번 설은요. 좀 실천에 옮겼으면 이런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작이 반이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근데 네. 위원님께서 직접 이렇게 했던 경험까지 말씀을 들으니까 네. 이게 좀 아무래도 착용 훈련이라는 게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전띠 같은 경우에도 매지 않았던 분 습관적으로 매지 않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렇죠. 안전띠 매는 것도. 저도 가끔 꾸중을 듣습니다. 왜죠? 아니, 네. 잠시 늦으면요. 네네. 왜 스타트 할 때 전에 네. 왜 벨트 착용을 안 했느냐. 아, 그럼요. 출발하면서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 아, 예. 맞습니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아, 정확한 네. 말씀인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안전띠 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죠? 이게 지금 카시트에서 착용을 할 수 있게끔 훈련해 주는 것도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건강하게 또 설 연휴 맞이할 때까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니까요. 안전띠 매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 카시트에 착용 훈련하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